에메랄드빛 바다, 언제든 고개만 돌리면 그곳에 있는 한라산, 군데군데 마주치는 오름들. 제주도 여행은 설레는 마음 안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곧장 렌터카부터 찾으며 시작되곤 했습니다. 주변에 오면 항상 렌터카 타러 가기 급급해가지고 안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하지만 요즘엔 급상승한 렌터카 비용 때문에 빌리기가 무섭다, 비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빌릴 렌터카 자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렌터카 빌리길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화물차 사이사이로 줄지어 내리는 승용차들이 보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해 무태 있는 자기 자동차를 직접 들여오는 겁니다. 현동가 씨도 이렇게 배에서 자기 승용차를 내렸습니다. 집은 나주인데 목포에서 그 배로 차를 싣고 여기 제주도 왔습니다. 경비가 반밖에 안 들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렌트하면은 한 120만 원? 근데 배 타고 제 차 끌고 오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해서 절반 가격밖에 안 들었습니다. 왕복 왕복 차 옮기는 값이 한 25-26만 원 정도 들었고요. 네네. 그 렌트비는 한 57-8만 원? 네, 그 정도 들어서. 코로나 시즌 되면서 배를 더 선호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편하고 렌트차가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고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국으로 나가던 관광객들이 제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제주 렌터카 업계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할 때를 빼면 호황을 누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확산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2년이 좀 넘었죠. 이쯤 되면 렌터카 공급량도 조금 늘어나면서 대란이 좀 잠잠해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대수가 점점 늘어 3만 2천여 대에 달하던 2018년 적정 총량을 2만 5천 대로 정하고 이에 맞춰 감찰을 추진했습니다. 렌터카 수는 점점 줄었고 코로나 확산 이후 지금까지 2만 9천여 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총량제로 렌터카 수가 꽁꽁 묶여있는 와중에 제주도 방문객은 늘고 있습니다. 70%대 수준까지 떨어졌던 내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90% 수준까지 회복했고, 올해는 4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31.4% 더 늘었습니다. 진짜로 많이 올랐죠. 예전에 비해서 한 거의 한 50%, 30%에서 50% 정도 인간됐다고 봐야죠. 다 좋아졌어요. 풍량제 하고 나서는 버티신 분들은 다 좋아졌어요. 렌터카 가동률도 80%에 육박했습니다. 가동률은 70%에서 8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2020년 때라고 봐야 되니까, 예. 그 전에는 대략 실제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실제 가동률은 연평균 한 50%에서 60%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20% 정도 차지하는 고급 차량이나 대형 차량, 특수 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100%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가 공급량을 사실상 딱 정해놓는 것인 만큼 수요가 늘었을 때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무산됐죠. 공정위가 사실상 담합이라고 지적하면서입니다. 네, 저희들도 한편으로 보면은 뭐 매출이 올라서는 좋은데 코로나라는 게 풀리거나 아니면 성수기 때 과연 이 돈으로 이 집을 나서 제주도를 찾겠냐. 예, 저희들도 그게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가격 상한제가 함께 실시됐더라도 렌터카 부족 자체는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를 위해 이른바 광클하는 모습이 재현됐겠죠. 결국 이용객들은 어쨌거나 불편해진 겁니다. 렌터카 이용자들이 제일 첫 번째 피해를 보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이 이제 보호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럼에도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적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섬이라는 것이 있고 한라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중산간 도로 빼놓고는 도로를 확충시키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화산 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에 저 육지부처럼 뭐 이렇게 땅을 파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제주도 도심 교통 체증이 심해졌는데 연구 결과 렌터카가 과잉 공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2년 동안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180억 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줄었단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 발생한 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필수적인 목적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한테 차량 구입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렌트카에 대한 그러니까 불필요한 통행을 줄이자라는 입장에서 이 렌트카 총량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반납 위치를 바꾼다든지 자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제주를 터전 삼은 도민들이 불편할 일도 없게 하는 동시에 제주도를 찾는 온 국민의 편의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세련된 정책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